안녕하세요. 와돈 역사 TV입니다. 조선왕조 22대 임금인 정조의 정비였지만 정조의 사랑을 받지 못한 효의 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의 왕후는 1762년 영조 38년 10살로 세손빈이 되었고 1766년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중전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노련에 의해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었다고 생각하였기에 노론 집안의 딸인 효의 왕후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자 시절에 결혼한 정비 효의 왕후는 중전으로서는 손색이 없었습니다. 정조의 생모인 혜경궁 홍씨를 극진히 모셨고 정조의 동생인 정연 정성 공주와도 사이가 매우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고모인 화한 옹주는 효의 왕후를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큰 영향을 끼쳤기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도 그 정비인 효의 왕후도 화한 옹주에게는 적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을지 모릅니다. 정조는 조선의 대부분의 왕들과는 달리 여색을 많이 밝히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정조에게는 어릴 적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으로 알려져 있는 의빈 성씨만을 아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위 왕후는 질투를 하기보다는 의빈 성씨를 잘 보살피며 한평생을 정조 옆에서 정조만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원빈 홍씨는 당시 세력가인 홍구경의 여동생으로 정부인 효의 왕후가 살아있음에도 으뜸 문자를 썼으며 대신들에게 문안 인사를 받을 정도로 당찼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궁이 된지 1년도 채안 되어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 일로 효의 왕후는 동생을 잃은 홍구경에게 원비를 독살했다는 모함을 받게 됩니다. 홍구경은 효의 왕후의 궁녀를 함부로 잡아서 문초도 했다고 합니다. 감히 중전의 궁녀를 문초하는 홍구경의 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의빈성씨는 정조가 유일하게 선택한 후궁입니다. 정조 3년 후궁으로 간택되었고 정조 6년에 문효세자를 낳으며 정상품 소용이 되었습니다. 문효세자가 원자로 정해지면서 의빈이 되었습니다. 의빈성씨는 후궁으로 간택되기 전인 15년 전에도 정조가 승을 내리려고 했으나 아직 후사가 없는 효의 왕후를 생각해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빈성씨는 정조 10년 문효세자가 죽자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1786년 정조 10년 문효세자와 의빈성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정조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1887년 정조는 간택 후궁으로 수빈박씨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빈박씨가 궁에 들어온 후 드디어 효의 왕후가 임신을 하게 되자 정조는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산시정이 설치되었다, 철수되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어디에도 효의 왕후가 출산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유산을 했을 수도 있지만 6년 전 화빈 윤씨처럼 상상 임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빈박씨는 후궁간택으로 정조의 후궁이 되었으며 1790년 아들 순조를 낳게 됩니다. 상상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효의 왕후를 짐심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에서 효의 왕후는 질투가 없었으며 후궁들을 살피고 잘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조가 의빈 성씨만을 아끼고 사랑했을 때, 수빈박씨가 순조를 낳았을 때도 과연 괜찮았을까요? 정조는 처음에는 노른 세력 집안의 딸인 효의 왕후를 탐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효의 왕후가 왕실에 들어와 혜경궁 홍씨에게 효를 다하고 자신에게도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한나라의 군주로서 중전으로 존중해 주었다고 합니다. 1800년 정조가 승하하고 왕대비가 되었으며 1821년 창경궁에서 승하하게 됩니다. 성덕임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듯이 정조가 유일하게 사랑한 여인입니다. 성덕임의 외할아버지는 혜경궁 홍씨 집안의 청직이었고 그 인연으로 성덕임은 생각씨로 궁에 입궁하게 되었습니다. 성덕임은 생각씨를 입궁하면서 혜경궁 홍씨 처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혜경궁 홍씨는 예전 사가에서부터 잘 알고 있던 성덕임을 매우 아껴 항상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정조는 평소 따르던 할머니 영빈이 씨가 승하하고 얼마 후 생각시 성덕임을 처음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처소에 가게 된 정조는 그곳에서 성덕임을 만나게 됩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지에 갇혀 죽은 후 성덕임을 만나 위로를 받으며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정조는 성덕임을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정조는 세손 시절 평소 마음에 두었던 성덕임에게 승은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덕임은 아직 세손빈이 아이를 낳지 못하였는데 어찌 승을 입을 수 있겠냐며 거절하게 됩니다. 정조는 이미 11살 때 가래를 올려 세손빈이 있었습니다. 바로 효의 왕후입니다. 이런 성덕임의 마음을 알고 있던 동갑내기 효의 왕후 역시 성덕임을 가까이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지나 이미 한나라의 지존이 되어 있었던 정조는 다시 성덕임에게 승은을 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성덕임은 승은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정조는 이번에는 성덕임의 하인들을 벌주게 됩니다. 자신으로 인해 하인들이 처벌받게 되자 결국 성덕임은 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성덕임은 비간택 후궁으로 정조의 유일한 궁녀 출신 후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응된 성덕임은 드디어 1782년 모뇨 제자를 낳게 됩니다. 성덕임이 아들을 낳자 원자가 되었고 성덕임은 정일품인 빈이 되어 의빈성씨로 불리게 됩니다. 이때 의이라는 이름은 정조가 직접 하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무녀세자가 5살 되던 해 홍역에 걸려 무녀세자가 죽게 됩니다. 이미 2년 전 공주를 잃었던 의빈성씨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렇게 자리에 누운 의빈성씨는 4개월 뒤 아이를 가진 상태로 창덕궁 종리당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정조는 의빈성씨의 곁을 항상 지키며 직접 간호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들여오는 약까지 모두 정조 본인이 검열했다고 합니다. 의빈성씨의 갑작스런 죽음을 두고 독살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의빈성씨의 집안이 든든하지 못하다는 점과 국왕의 총애를 받아 세자를 낳기 때문이라며 독살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4살 어린 나이 정조의 후궁이 된 지 겨우 5년 만에 의빈성씨가 죽게 되자 정조의 슬픔은 너무나도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의빈성씨의 독살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빈성씨가 먹은 약은 모두 자신이 검열했기에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간 이윤목이 의빈성씨에게 정조 몰래 약을 먹인 사실이 있어 정조가 신문한 적도 있다고 하니 절대 독살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록 그 어디에도 화빈윤씨가 의빈성씨를 독살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지난고라는 책에는 화빈윤씨가 의빈성씨에게 은밀하게 독을 쓴 것이 정조에게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빈윤씨에게 중환제를 물었고 화빈의 고모부 조시위가 귀양을 갔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1800년 정조가 승하하게 됩니다. 정조의 죽음에도 독살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평소 지병으로 종기를 앓던 정조는 죽기 직전에는 고름으로 굉장히 고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자마자 정조의 정치적 반대 세력이 권력을 쥐게 되면서 정조의 독살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조는 수민묘전이라는 의사를 편찬할 정도로 의학 지식이 상당했습니다. 정조는 인삼이 평소 열이 많은 자신과 맞지 않다며 인삼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조를 치료하며 남긴 일지에는 가마 팔물탕과 경호골을 먹었고 이것으로 인해 병이 악화되어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마 팔물탕과 경호골은 모두 인삼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와돈 역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